모든 여자들은 운명의 백마탄 왕자님이 어딘가에는 존재할 거라고 착각한다며. 갑자기 진짜 피아노 치면 쟨가? 막 이런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항상 만날 때는 전화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삐지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 왜 이렇게 살 못 살게 울어? 그러지 마. 남자애가 멀어져서 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이랑 달라졌다. 나에게 멀어졌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멀어진 거야. 그거 팩트야. 아파. 선우가 바뀌었어. 계속 가둘라 그러니까 떠나는 거라니까. 자유를 향해서. 진짜야. 그거야. 나는 그래. 나는. 아닌 사람도 많더라고. 난 그래. 계속 가둘라 그래. 양식 업하나? 집에서? 항상 이렇게 알아야 되고 뭘 먹었는지 왜 알아야 돼? 내가 뭘 먹었는지 왜 빨리 빨리 얘기해. 왜 궁금해 뭐 먹었는지가. 어? 나 관심이죠 그게 또. 살짝 과하면 안 좋아요. 이게 한 걸음 멀리 있어야지. 아니 진짜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한 걸음 멀리 있어야지 얘가 온다니까. 도망가야 돼. 그럼 얘가 와. 근데 내가 가잖아? 그럼 가. 어제 수업 준비하면서 저녁 때 저걸 봐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뭐지? 솔로지옥 딱 보니까 너무 보여. 그냥 모든 그 남자애들 나랑 비주얼은 너무 다르지만 그 남자애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바보 같아. 내가 그 몸을 가지고 있잖아? 응? 세상을 씹어먹었다. 그 몸을 가지고 뭐 그렇게 내가 자신감이 없이 그냥 어? 내가 그 몸을 가졌으면 여름에 진짜 수영복만 입고 다녀요 평생. 어? 홍대를 이렇게 탁! 아 정말 비주얼을 죽이더만. 참 진짜 얼굴도 작고 다 반대야 나랑.